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12월 11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칼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중앙일보 최훈 칼럼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21년 검사 한동훈의 정치 도전, 빛과 그림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지난주 한국 갤럽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16%까지 치고 올라와서 이재명 19%를 차지한 이재명과 격차를 3%까지 좁혔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그 지지율에 한계가 뚜렷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칼럼에서 일부 지적하고 있는데 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한 장관의 초임은 2001년 5월 1일 서울지검, 작년 5월 정무직 법무장관이 됐으니 검사 21년이었다. 깜짝 발탁이라 화제였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변에 한동훈이는 고생도 많았으니 이제 칼잡이는 좀 그만시키려고 그래 라고 말했다는 전언이 들렸다. 칼 걷어주고 펜을 쥐어줬다. 라는 낙점 이유에서 대통령의 개인적 애정을 짐작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가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키우려고 논란을 무릅쓰고 법무장관에 앉힌 사례도 소환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앉혀 차기군을 넓히려 했으나 그만 제 발등에 도끼를 찍고 말았다. 검사 한동훈은 인정사정 없었다. 선배인 윤석열 검사조차 한동훈이는 수사에 유도리가 없어 라고 했을 정도였다. 윤석열 빼곤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더라 라는 얘기도 돌았다. 당한 사람들이야 인정이 어렵겠지만 검사로서는 뭐라 깎아내리기 힘든 자세겠다. 스카프, 넥타이, 벨트, 안경, 가방에 펜까지 70년대생 X세대 출신의 감각도 온라인을 장식했다. 121일 앞의 총선, 변수 중 하나가 그의 총선 영향력이다.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에 얼만큼 어떤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점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당의 구원투수로 50세의 장관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지형임은 분명하다. 사흘 전 장래 대통령감이 누구냐라는 차기 지도자 선호조사, 한국 갤럽 조사죠. 자, 이 결과에서 한 장관은 16%로 여권 1위, 전체 2위다. 19%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턱 밑까지 추격했다. 여권의 다음은 홍준표 4%, 오세훈, 이준석, 원희룡 각 2%, 유승민 1% 순. 지난 대선에서 외부의 정치 신인 윤석열을 영입하며 가까스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총선의 구원투수조차 다시 밖에 기대하는 자생력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게 국민의힘이 참 무능하다는 증거죠. 이달 말 원포인트 개각으로 한 장관에게 비춰질 스포트라이트를 극대화해야 할 다급한 구도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퍼부은 국회의 맹폭 장면들로 그는 정치적 자본을 쌓았다. 여의도 정치 문법 따윈 깡그리 무시였다. 이 태도 보수의 저돌적 반란에 사이다 같다. 똑똑하고 말 잘한다. 자기 흠이 없으니 당당하다라는 박수가 나왔다. 동시에 싸가지 없다. 깃털 같은 가벼움, 재승 박덕이라는 세 평이 엇갈렸다.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여당의 기대 지점 역시 민주당에 타격을 가할 21년 칼잡이의 선거 전투력이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다. 차기 여권 1위, 한동훈 지지층의 과반 54%는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그들이 오래도록 공과 흠을 다 보아왔던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의 노련함보다 뉴페이스의 보수의 차기를 베팅한 결과다. 자, 지금 한동훈 16%의 지지율은 거의가 60, 70대 이상,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 아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20대, 30대, 40대의 한동훈 지지는 각각 6%, 12%, 10%에 그친다.
여당 지지자들은 41%가 한 장관을 압도적 1위로 꼽았지만 민주당 응원자들은 1%만 그를 골랐다. 역시 윤 대통령 직무를 긍정평가하는 이들의 42%는 대통령의 막내 동생 같은 그를 압도적 1위로 올렸지만 부정평가층에선 3% 바닥이다. 무엇보다 총선의 야당 다수 승리 기대가 51% 과반으로 여당 다수 승리 35%를 한참이나 앞서 있다. 신인 한동훈에게는 명확한 빛과 그림자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명확하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이외에 이 뭔가 지지 세력을 넓혀줄 수 있는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이 또는 다른 카드가 또 필요하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정치에 오랜 딜레마가 하나 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에만 오면 다 바보가 될까? 2013년 예일대에서 수학 더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분류해 총기 규제와 범죄의 함수 문제를 푸는 비교 실험을 해봤다. 그런데 자기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는 문제에는 똑똑한 이들이 더 오답을 내는 경향을 보였다. 바로 이념,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올바른 답보다 늘 자신이 옳았던 걸 뒷받침하는 답을 찾아갔다. 그 좋은 두뇌를 그렇게만 사용해 서로 싸움만 거세지니 이념의 진영에 갇히면 똑똑한 이들이 더 바보가 된다는 결론이었다. 뭐, 한동훈 장관, 글쎄요, 입장에서는 좀더 유연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에 사실은 뭐, 민주당의 그런 정치꾼들이 정말 바보 같은 한심한 질문만 아주 싸움을 걸려고 작정한 질문들만 던지는 바람에 계속 그런 대결 구도만 부각됐는데,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본인만의 새로운 시각을 좀 선보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잘할 것으로 봅니다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똑똑한 한동훈의 성패가를 잣대는 명확하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는 거대한 30%대의 중도층에 어필할 확장성이다. 검사와 정치는 상극이다. 현실의 정치는 곳곳 선악의 분명치 않은 회색지대다. 무슨 고시처럼 정해진 답도 없다. 검사야 피의자와 타협, 조정할 일도 없다. 그러나 매번 차선, 차악을 골라가야 할 조정과 균형의 예술이 그가 부닥쳐야 할 정치다. 민주당을 좀 베어달라는 여당의 미션을 그가 피할 순 없을 터이다. 하지만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환호에 취해 골수 우파 진영의 돌격대장에 머문다면 정치적 미래란 없다. 정치의 성공 조건은 늘 모든 것의 밸런스다. 나라의 미래는 바로 새 시대의 신인인 그가 향해야 할 목표다. 이민청 같은 자신만의 미래, 실용 어젠다를 찾아라. 막장에 다다른 우리 정치, 새로운 자극과 혁신의 정치 교체가 바로 갑갑한 이 시대의 이성이다. 그게 한동훈이든 다른 누구든 말이다. 그 한동훈 장관이 또는 국민의힘이 내년에 총선에 던져야 할 메시지는 정치 혁신 그리고 미래입니다. 지금 이런 정치 지형으로는 안 된다. 이런 여의도 정치 문화, 이런 기존 정당 정치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어필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한동훈이 제시해야 될 진짜 이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가라는 점을 정말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야 당연히 새로운 바람이 일으켜지겠죠. 여기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글쎄 역량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확장성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글쎄 한동훈 장관이 뭔가 본인의 어떤 메시지로 이 한계를 뚫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 한동훈 장관을 보완해줄 다른 인물, 글쎄요, 다른 인물, 다른 카드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과 뭔가 뒷받침해서 시너지를 일으켜 줄 만한 국민의힘의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거는 기대가 참 이분의 어깨를 무겁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한동훈 장관, 한계가 뚜렷할 만큼 그래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카드도 글쎄요, 똑똑한 한동훈 장관이라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